매주 경제 전문가를 초대해서 그 주에 이슈가 됐던 경제 뉴스를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경제 일타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경제 일타 강사. 오늘의 게스트는요,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워낙 또 쉽고 재밌게 경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바로 일단 경제 전망.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연준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5월에 이제 25BP 인상할 것 같다라는 네. 의견이 조금 더 많은데요. 예.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더군요. 아직도 미국 인플레가 높다. 연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어서 아마 대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한 걸 보면 소위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는 거 0.25%를 올릴 가능성이 80%의 확률이다. 뭐 이렇게 서베이 결과가 나오기도 했더군요. 올라갈 거다. 약간 올릴 거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상당 기간 갈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2023년은 계속 갈 거고 24년까지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물론 계속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고금리인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1년 이상은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유독 또 이번 5월 연준의 움직임에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죠. 뭐 네네. 지금 환율을 보면 벌써 1325원 이렇게 갔더라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주요 통화,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의 그 변화를 보여주잖아요. 그게 최근에 보면 101 수준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가치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그럴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원화도 꽤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처를 잘했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들은 다 공장이 멈춰 서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다 잘 돌아갔고 그렇게 해서 세계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줬고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코로나 기간 중안에 우리나라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20bps 밑으로 내려갔었어요. 일본하고 똑같았어요. 일본하고 똑같이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지금은 그것보다 좀 올라가서 45bps 정도가 됐지만 뭐 상당히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5% 또는 5.5%가 되고 우리나라가 3.5% 뭐 이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닉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치가 그거에 적당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미국의 연준 금리가 올라갈 것이 분명해지니까 미리 시장에서 그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미국 채권이 사실 그동안 미국이 망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동안은 좀 안전하다. 약간 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중국에 이어서 일본도 조금 매도를 네. 많이 하고 있고 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까지 네. 벌어지면서 미국 이제 국채가 예전만큼은 또 아닌 것 같다. 역사상 가장 위험한 미국 국채다.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참 국채와 관련해서 좀 흥미롭습니다. 네.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가치가 떨어졌고 그게 불안하니까 예금자들이 갑자기 예금 인출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48시간도 안 돼서 파산을 해버렸잖아요. 네. 정말 드라마틱한 네.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게 파산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미국 국채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3월 8일 날 5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4.34%였어요.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는데
그 수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게 3.4%로 떨어졌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국채 가격이 그 사이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 가격이 굉장히 오른 거예요. 그거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금융이 위험해지니까 은행권이 위험해지니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죠. 근데 사실은 역설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이 그러한 것이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연준이 저금리 상태를 상당히 오래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미국 국채를 사들였는데 예상치 못하게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거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건 그들의 판단 잘못인 거고 하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다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미국 국채를 막 사들인 거죠.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올랐고 수익률은 떨어졌고 그렇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었는데 이게 위험자산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다. 여전히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채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람이 100% 안전하냐? 그건 아닌 거죠. 다만 미국 정부가 부도 낼 일은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안전자산인 겁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의 성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것은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벌어졌던 미국 국채 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반응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근데 아무래도 이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조금 여파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기축통화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국제적 관계도 사실 미국한테 좀 불리하게 중국이 위안화로 계속 지금 달러에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달러 패권 연대 세력도 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달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 세계가 달러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요. 달러 값이 올라서 이거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PF 대출 네. 뭐 이 난리지. 세계 곳곳에서 뭐 지금 뭐 남미 같은 데는 볼리비아 같은 데 이거 뭐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스리랑카는 이미 국가 부도가 났고 파키스탄도 거의 뭐 부도 상태고 아프리카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다 달러 때문에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어떻게 됐든 이거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매우 강한 거죠. 그런 여파 속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만큼 그렇게 뭐 대단한 나라도 아니지 않냐.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훨씬 낫잖아, 니네보다? 뭐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고 말이죠. 배 만드는 것도 우리가 훨씬 나. 네, 자동차도 야, 니네 자동차나 우리 자동차나 뭐 이렇게 달라. 뭐, 배터리는 우리가 더 잘 만들잖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달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고. 그래서 다들 어떻게든 소위 디달러리제이션이라고 하는 거. 탈달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킹달러 시대는 계속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달러가 싫어도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그럼 그게 금이냐? 금은 어림없어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금을 가지고 외환보유고를 쌓아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하냐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중국 위안화냐? 위안화 어림도 없습니다. 중국 스스로가 국제통화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제통화가 되려면요. 환전이 자유로워야 되고요. 첫째. 네. 둘째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를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돈을 마음 놓고 쌓아두죠.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중국 돈이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밖에 중국 돈이 많아야 돼요. 세 가지 다 중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환전을 마음대로 하게 한다?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다가 외환위기가 나면 어떡하지? 실제로 2015년에 조지 소로스가 중국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 이거 이상한데 환율 말이야. 나 잘못하면 이거 내가 너희들 뭐 공매도 들어갈 거야. 이런 분위기에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한 7, 8년 동안 중국이 어느 정도 자본시장 자유화를 조금씩 해오다가 다 닫아버렸어요. 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
인민은행의 정책을 투명하게 한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공산당이 허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지도부에서 그냥 결정해야 될 일이고요. 세 번째, 중국 돈이 밖으로 돌아다닌다?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중국 돈이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요, 중국 돈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사실은 미국 국력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미국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난 30년,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쌓여왔어요. 중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무역 흑자를 내야 되는 나라예요.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조금 해서 가급적이면 자급자족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 중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건 일본도 비슷하고요. 이 무역 적자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나라는 저는 미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나는데도 나라가 멀쩡한 거예요. 왜냐? 그것은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서비스업이 강해서 수출 그런 거 안 해도 뭐 적당히 되고, 저 제조 물품은 그냥 수입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달러가 그야말로 비리비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하반기 경제 예측 여쭤볼게요. 낙관적인 말씀 듣고 싶은데, 하도 요즘에 경기 침체 계속될 것 같다, 덮쳐온다 이런 얘기가 네. 많거든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락세에 들었다라고 보여요. 뭐 중간에 어느 정도 오르락내리락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거는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처럼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 젊은이들보다는 훨씬 진취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시가총액하고 현재의 매출액 규모하고의 차이입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을 쭉 랭킹을 매겨봤을 때,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매기게 되면요, 2019년부터 우리나라는 그 500대 기업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아마 올해는 SK하이닉스가 빠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고 네. 봐야겠지만은. 네. 자, 그런데 포춘 500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포춘 500대 기업. 거기는 보면 16개 기업인가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시가총액은 2개인데 포춘 500대 기업에는 16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건 무슨 차이냐? 포춘 500대 기업은 주로 현재의 매출액 기준인 겁니다. 현재까지는 잘 해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미래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순전히 미래인 거죠, 시가총액은.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처럼 돈 한 푼 못 버는 회사가, 맨날 적자만 내는 회사가 엄청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미래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래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2010년에 그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2010년에는 9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 몇 년 사이에 다 탈락을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며 포스코며 뭐 다 탈락을 한 거죠. 우리가 미래 산업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죠. 그거를 근데 돌이킬 수가 있는가,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저는 없어 보여요.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 거죠. 뭐 그 완전히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 같은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산업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게 제일 가능성 높은 게 교육이라고 보고, 농업이라고 보고, 유통 이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낙후돼 있거든요. 70살 먹은 사람들만 농사를 짓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만. 그게 무슨 산업이에요? 산업이 아니지. 이제 다 이제 물러가야 돼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글로벌 마켓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유학 오고 싶은 학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는. 기존에 교육하는 사람들만 물러나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센스도 있고 그런 용기도 있는데,
기득권들이 안 물러나요. 그 기득권이 교사고 공무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죠, 다. 그건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유통이라고 하는 거 조금 발전할 만하다가 뭐 골목상인 골목상권 보호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80년대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죠. 그걸 다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디에 가서 뭘 할 수 있냐고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좀 물러나라 제발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낙후되어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글로벌 산업을 만들어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이제 무슨 선거 유세하듯이. 아니 네. 미래 산업이 없다 하셨는데 바로 다음 주제가 저희 반도체예요.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요즘 참 반도체 산업 어렵다 어렵다 진짜 예. 정말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예. 미국 뭐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EU까지 반도체 패권을 쥐려고 예. 뛰어들었단 맞습니다. 말이죠. 좀 반도체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미래 산업이었죠. 미래 산업이었습니다. 반도체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반도체 공급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은 죽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도처에 생겨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지금 생겨난다고 지금 그 유로피안 칩스 액트라고 하는 걸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도 삼성전자가 생겨나지 미국에는 도대체 몇 개가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칩스 액트라고 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네. 일본도 하겠다 그러죠. 네. 뭐 싱가포르도 하겠다 그러죠. 나라들마다 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기업은 죽었다. 사면 초과네요 정말. 네. 반도체 기업은 죽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좋을 거다. 반도체가 뭐 넘쳐날 테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애매하죠. 지금 기존 반도체 기업은 다 죽을 지경이 될 텐데 투자자들은 그 가운데에서 투자 기회가 있을까? 기존에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아마 저는 기회가 없다고 보고 새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미국의 반도체 새로 생겨나는 그곳에 투자를 하면 기회가 될까? 그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반도체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 보조를 받는 공장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 지금 그 게임의 룰이 다 깨져버려서 어떻게 될지 뭐 분명히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반도체 공급이 넘쳐날 거다. 반도체 가격은 엄청 떨어질 거다. 그럼 그렇게 사면초과에 빠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헤쳐나갈 뭐 방법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면 치킨게임으로 계속 성공을 네. 해왔잖아요. 네. 삼성은 무조건 투자죠. 무조건 밀고 나간 거예요. 앞에 볼 것도 없어. 나는 네.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갈 테니까 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네. 네. 하니까 다 비켜놨어요. 왜냐하면 오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비켜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삼성 메모리에서 삼성전자 하나만 남았다. 물론 뭐 SK하이닉스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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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는 삼성 하나만 남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게임의 규칙이 지금은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제 치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보조금을 갖고 정부가 게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전략이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동안 투자를 좀 밀고 나갔고 사실 인위적 감산은 없다면서 감산은 네.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조금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산까지 결정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예. 요 삼성전자 감산은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죠.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것을 늘 치킨 게임으로 승리를 해왔었는데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하면 최고지만 그러니까 옆에 경쟁자들이 먼저 물러나주면 네. 좋지만 물러나지 않으면요. 치킨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러날 줄 알았는데 안 물러나잖아요. 경쟁자들이. 안 물러난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돈을 대고 있고 유럽에서도 돈 된다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 그렇게 뭐 나는 안 망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을 하기는 저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도
한 발 물러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잘못하면 먼저 망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사실 삼성보다는 먼저 감산을 발표했었거든요. 예. 삼성은 굉장히 좀 많이 뒤늦게 참여를 한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SK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물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 부문이거든요. 네. 투자 부문인데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저 메모리 7나노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투자를 가지고 치킨 게임을 벌여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감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물러난 거냐 아닌 거냐 그거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도 공급량을 좀 줄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를 경쟁사들은 먼저 했고 버티다 버티다 이제 삼성도 해야 네.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더 가면 너무 적자가 너무 커지는 거죠. 너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즉 경쟁자가 문을 닫거나 또는 그 전 단계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지금까지는 다 그랬었거든요. 경쟁자들이 삼성이 뭐 예를 들어 18나노 가면 다른 데들이 거기서 멈춰 쓴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 하겠어. 너 혼자 해. 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두 곳이 멈추지 않았다고 삼성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더 불리해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정부의 보조금이다. 한국 정부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데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준다. 라고 하는 그런 요인.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지어지는 공장은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게임의 규칙이 달라져서 멈칫하고 쓴 거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삼성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지만 사실 TSMC는 파운드리에 강해서 예. 그 사이클을 좀 덜 타는 파운드리 사업이요. 예. 아무래도 사이클을 덜 타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이 조금 이번에 더 유독 힘들었던 거 아니냐. 메모리 반도체는 워낙 사이클을 심하게 타고 그렇죠. 때문에. 예,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균질적인 것이고 한번 생산을 하면 대량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내다가 파는 것이어서 그래서 늘 보면 가격 진폭이 컸죠. 그건 뭐 메모리의 기본적인 속성이 그러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다 물러났는데 이번 경쟁자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파운드리 즉 주문형 반도체의 경우는 저는 여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건 뭐 서로 TSMC가 가는 길이 있고 삼성이 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메모리를 가지고 큰 돈을 벌어왔던 것인데 메모리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지고 있다. 그럼 조금 향후 삼성이 파운드리를 조금 강화해야 한다. 지금 삼성도 파운드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렇죠. 뭐 정말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네. 삼성으로서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뭐 몇 나노를 만들어내느냐 라고 하는 문제보다 뭐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수율이 얼마냐 뭐 TSMC는 70% 80%인데 삼성은 수율이 그거보다 훨씬 못하다 뭐 이것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큰 거는 고객들이 얼마나 쉽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이 무슨 5나노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계했을 때 파운드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설계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만들어주세요 한다고 해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그 파운드리가 많은 설계 도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장에서 통하는 도면이 이런 겁니다. 하고 수많은 설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객들은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자기 거 조금 집어넣고 해서 자기 거를 설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TSMC는 그게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 설계를 하면
통하니까 그 공장에서. 근데 삼성은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장에 지금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뭐 미국이야 뭐 EU까지 그렇고 최근에는 미국하고 일본도 반도체 동맹을 좀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게 TSMC보다 삼성에 좀 더 위협적일 것이다. 그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에 그 공장이 돌아간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파운드리가 돌아간다면. 그런데 그 최근에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일본의 그 반도체 아주 최고의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이 계속 반도체에 관한 그 이 논문 수준의 칼럼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제발 반도체 좀 하지 마라. 그 2나노를 한다는 거. 뭘 가지고 그걸 할 건데 그걸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에 그걸 할 사람이 어딨냐. 반도체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ASML 기계만 갖다고 놓으면 그걸 누가 돌리냐 그거를. 그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한국도 잘 수율이 안 나오는 판에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냐. 뭐 시제품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시제품 나온 다음부터도 첩첩산중이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국도 다 안 되고 있는 건데 일본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어. 일본은 한 5세대 정도를 뛰어넘어가는 거다. 그게 바로. 한국이나 TSMC가 걸어왔던 그 5세대의 발전을 일본은 그 전에서 멈췄는데 그거를 어떻게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하고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삼성도 잘 안 되는 부분이 그게 뭐 기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계만 있고 사람만 있다고 해서 된다면 중국도 얼마든지 했겠죠. 뭐 대만 사람들 데려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경제학 용어로는 tacit knowledge라고 하는데 암묵적 지식, 암묵적인 노하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 제조인 것 같아요. 설계도 아니고 제조가 그런 거죠. 아무리 설계도를 잘 만들어도 제조 공장에서 못 만들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산업이었던 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이 반도체 향후 전망 어떻게 뭐 안 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리고 반도체 미세화는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 무어라고 하는 무어의 법칙을 만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뭐 그분의 사망과 함께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에 부닥친 것 같아요. 예, 이게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 원자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볼 수도 없는 거고 전자현미경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뭐 거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개 반도체를 서로 쌓는다든가 뭐 연결을 달리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너무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그 공장들이 산업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차원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안보의 차원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 시민단체든 어디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삼성한테 보조금을 줘?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다. 그 저는 봐요. 다음은 이제 부동산입니다. 네. 네, 아우 정부 요 저희가 이슈로 좀 잡은 뉴스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 경매 일시 중단 추진 요 기사였어요. 이게 피해자들이 좀 목숨을 잃고 나서 정부 대책이 좀 뒷북으로 나왔다 이런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교수님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 뭐라도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근본 이유를 따져보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기 때문이에요. 또는 거의 근접해 있거나 이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싼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한 2억 되면 전세가가 2억 2천, 2억 3천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자, 집을 살 때 그런 집을 살 때는요. 새로 집을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 매매가는 2억이고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이라고 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기존 소유자한테서 3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집을 사게 돼 있어요. 물론 새로 집을 산 사람은 2억 3천만 원을 세입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거는 정직한 사람의 이야기고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나쁘게 마음을 먹으면 그 돈 갖고 그냥 도망가면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 저가주택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비싼 집들은 그러니까 전세가가 매매가의 한 절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가주택들, 아주 싼 주택들, 주로 1인 가구용 주택들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습니다. 그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거는 조금만 따져보면 원인이 너무나 명백해요. 사람들이 1인 가구용 주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거를 다주택자들이 조그만 주택들을 여러 채 가지고 그걸 임대업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1인 가구들이 들어가서 뭐 월세로 살든 전세로 살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징벌적 수준으로 되면서 임대업을 하는 다주택자들이 1인 가구용 주택들을 다 내놓은 거죠. 시장에 내놓은 거죠. 그런데 안 팔려요, 그게. 누가 그걸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살 사람은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거 또는 종부세 나 맞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1인 가구의 숫자는 어떠냐? 급증하고 있죠. 매년 뭐 거의 한 10%씩 늘어나요. 작년의 경우에 750만 호가 그렇게 됐고요. 아마 조만간 1000만 호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1인 가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고 싶은 거예요. 보유할 생각은 없어요. 누군가 임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매가가 전세보증금보다 더 낮아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기꾼이 등장할 수 있는 이런 시장 환경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다면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대책은 종부세 이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1인 가구용 주택을 누군가는 소유를 하고 임대를 해주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급이 늘게 되면 전세가는 떨어질 거고 매매가는 오를 거예요. 그래서 비싼 주택이나 싼 주택이나 거의 매매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한 5-60% 정도는 정도 되는 상태로 복귀가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부동산 PF 채권 만기가 6월 이후 이제 하반기에 좀 집중됐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하반기 좀 고비로 보세요? 뭐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데요. 부동산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더 어려워진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코로나 2022년 3월이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도 뛰었고 주가도 뛰었고 암호화폐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뛰었죠. 왜냐하면 돈을 마구 풀어냈기 때문이에요. 경제가 좋아져서 자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고 경제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펀더멘탈은. 그런데 돈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2022년 9월 정도까지 보면 한 30% 올랐어요, 집값은.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리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 금리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졌잖아요. 주가도 떨어지고 암호화폐 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그때 이후에 주택 가격이 7% 떨어졌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 상황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좋아졌냐? 뭐가? 좋아진 거 없습니다.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못해지거나 그러면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원래 상태로 집값이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30% 높아졌으니 30% 떨어지는 게 그게 원상 복구죠.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질 여지가 많다. 하지만 그렇게 정부가 놔두지는 않을 거다. 예, 정부가 뭐
비상수단을 써가면서 어떻게든 그런 위험은 막을 거라고 저는 봐요.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요. 최근 3년간 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 네. 뭐 미분양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PF에 이제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제2금융권이 이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뭐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위기감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위기감이 있는데 은행들의 자산 가격,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은행이 부실화되는 것과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금자들이 대량으로 예금 인출을 하는 이런 상황, 우리나라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소액 대출, 그러니까 소액 예금들이 많아서 일반 은행 같은 경우는 95%인가 뭐 다 5천만 원 미만으로 다 쪼개서 어디다가 넣어놨고요. 저축은행도 거의 한 80%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5천만 원 이하로. 저도 예금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대량 예금 인출의 위험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하지만 은행의 자산 부실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가지는 않는다. 자산 부실은 부실대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예금은 예금대로 그냥 있을 가능성이 높다. 교수님 아까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전세 사기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네. 얘기해 주셨어요. 결국 주택 문제 해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좀 맡겨야 된다. 예. 이런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부동산 시장에서 보이는 이제 돈 풀기 이런 정책 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부동산 값이 올라갈 때마다 원인을 투기꾼한테 돌렸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투기가 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상당히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워낙 투기 억제책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움츠고 뛸 수도 없는 나라예요. 근데 너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종부세는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람이 다주택자들이었던 거예요. 네. 2019년과 2020년에 김현미 그 건설부 장관, 국토부 네. 장관일 때 그때 한편으로는 다주택 단속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로 법적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라. 그러면 봐줄게. 라고 하는 정책을 잠시 했었죠. 네. 그때 많은 다주택자들이 등록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다주택자의 그 실체가 뭔지가 드러났습니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의 85%는 소형 오피스텔, 다가구,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다 그런 안 팔리는 주택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 하는 최소한 뭐 전용 면적 25평 정도는 되는 주택은 거의 없어요. 거기에는 아파트도 한 십몇 퍼센트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공시지가로 하면 뭐 5억 미친가 6억 미친가 그게 다주택자들의 실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투기꾼이라고 두들기니까 그들에게 뭐 1년에 막 종부세를 3천만 원 4천만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이걸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겁니다. 또는 오피스텔 같으면 그거를 업무시설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이상 주택이 아니니까.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뭐냐? 그게 고시텔 뭐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또는 뭐 쉐어하우스? 말이 좋아 쉐어하우스지. 누구나 다 혼자 살고 싶죠. 하숙집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숙집은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거대한 주택 부문의 메가 트렌드인데 이걸 정말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왜곡시켜 놓은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곡이 됐지만 그 근본적인 뿌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한국인 전체의 의식에 그게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는 거는 투기꾼 때문이고 투기꾼은 다주택자야 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이고 그 임대사업자가 없으면 1인 가구들이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이제는 좀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지금 여러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네. 저희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제 노인들이 물러가자.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농사도 완전히 글로벌한 수준으로 벤처 기업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자 그거 좀. 지금 교육도 이제는 완전히 AI 뭐 이런 거 얼마나 그 좋은 기술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갖고 들어가서 젊은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도록 좀 교육도 열어줬으면 좋겠고 유통도 마찬가지고 이제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줘라.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갈 데가 없다. 정말로. 이제는 삼성전자도 없어집니다. 저는 당장 문을 닫는다 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앞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하지만 농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앞이 어딘지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거기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낙후된 것을 삼성전자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